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색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팔레트를 다 보여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팔레트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색이, 내가 쓸 수 있는 색이 어떤 것인지 아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거를 보고 나서 무슨 색이 있는지 한번 다 칠해보셨을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 순서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데 바로 이거랑 관련이 있어서 이걸 다시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의 색을 쓸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채화는 말 그대로 수채화이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색이 이렇게 다르게 발색이 된다는 거를 미리 저번 시간에 살짝 맛보기로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모든 색에도 다 적용이 돼요. 이거는 검은색에다가 물을 많이 섞어서 쓴 거고, 이거는 제가 진한 코랄색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섞어서, 물을 많이 섞어서 칠한 색, 이것보다 물을 조금 덜 섞어서 칠한 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 똑같은 파란색에다가 물을 많이 섞어서 쓰면 이런 투명한 하늘색이 나오고, 이런 진한 나무에 쓰는 초록색에다가 물을 많이 섞어서 쓰면은 이런 에메랄드색이 나오죠. 상아색인데 황토색에다가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칠하면은 비슷한 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초보자분들에게 한번 조색을 해보세요 하면은 회색을 쓸 때는 검은색에다가 흰색을 섞는다든지, 하늘색을 만들 때는 파란색에다가 흰색을 섞는다든지, 에메랄드 색을 만들 땐 초록색에다 흰색을 섞고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쓰는 거는 약간 요리를 할 때 불을 강불로만 계속 쓰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약불로도 쓰고 중불로도 쓰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컬러 차트가 나오는데, 하나의 방법 가지고만 쓰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채화는 물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재료이니까요. 수채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흰색을 섞어서 사용하시던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 없이 물을 사용해서만 다양한 색을 원래 가지고 있는 데에서 또 다른 색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초보자들이 알아야 할 두 번째 스텝인 것 같아요. 다음의 스텝이 다른 색들과 섞어가지고서는 물을 조절하는 것에서 있겠죠? 전에는 제가 물 조절을 해서 뭔가 이런 터치를 만들고 면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물을 가지고 조색을 해내는 것들을 설명을 해봤어요. 수채화를 좀 다뤄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것들인데, 정말 생초보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를 잘 눈치채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 학생분들이 그렇게 쓰시길래, 아 맞다, 이거 정말 생초보이신 분들은 모르시겠구나 하면서 급하게 만들어 본 거였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수채화 완전 생초보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색을 한번 칠해보시고 난 다음에 물을 더 섞어서 농도 조절을 해서 내 팔레트에서 어느 색까지 나올 수 있냐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 제가 알려드려도 되고요. 언젠간 하겠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